충청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K-유학생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졸업을 한 뒤에도 지역에서 취업은 물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충북 청주의 한 대학 강의실입니다.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. 모국의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유학을 온 겁니다. 지역 대학들 역시 내국인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학생 충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. 우리 대학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E7 비자를 취득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충청북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학업과 취업은 물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K-유학생 제도를 추진합니다.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일자리도 연계해주고 학교는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금과 함께 비자 발급에 필요한 1,600만 원의 재정 보증금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지방 정부들 사이의 약속, 또 기업인들의 그런 장학금 제공, 또 대학에서의 그런 보증,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런 유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충청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1만 명을 유치해 기업 인력 해소는 물론 나아가 인구 소멸 위기에서도 벗어난다는 계획입니다.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.